시초가의 이 종목인데요. 오늘장에 놓여있는 변수들을 이 시각쯤은 아마 다들 모두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장에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는 그 종목을 고르는 과정은 정말 종합적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텐데요. 과연 누가 이 시장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수익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 이 시간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의 지난 종목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월 30일에 알아봤던 DIC인데요. 주간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4.96% 나왔습니다. 뒤를 이어 5월 7일에 3,000당 제약 주간 고가 기준으로 1.45%의 플러스권 수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키림이 지난주 종목입니다. 시초가의 종목이었는데 이 시초가가 목표 주가 위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제시해 주셨던 목표 주가가 9,750원이었는데 그날 시초가가 1,150원을 기록하면서 매수에 실패한 종목이었습니다. 네, 히림이 그때 재료가 뭐였었죠? 재료를 안고 대선 테마, 윤석열 테마. 예, 예. 그날 근데 네. 대선 그 지지도 결과에 대해서 또 뭐 이재명 네. 지금 경기지사가 더 지지율이 높았다는 소식도 또 나오면서 네. 그날 정치인 테마가 되게 오락가락한 가운데 히림이 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후에는 지금 좀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9,000원 내외에서 오가고 있고요. 8,660원 어제 종가인데요. 만약에 이 종목 네. 지금 접근하셨거나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 매도를 좀 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일단은 가져갈 종목 그리고 그 한 주 볼 종목을 네. 정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일단 히링 같은 경우는 한 주 정해놓고 대응을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한 주 안에 지금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두에 그 첫 번째 DIC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DIC 종목은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조금 더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DIC 같은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한 주 볼 것인지 아니면 좀 길게 볼 것인지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따라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히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운영사 쿠바나 콘텐츠의 후원 회사로 주목을 받은 종목인데요. 현재 쉬어가고 있는 모습, 지지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반등을 이용해서 많이 보유하신 분이라면 매도를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으로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변수를 주목할지 업종을 공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바이오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백신 이슈가 네. 핫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 대통령이 그 방미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백신 수주, 여기 대한 기대감 상승 크다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MO 네. 방식이든 뭐 CDMO 방식이든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각 대표가 지금 방미끼리 올랐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 확보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온도차가 좀 발생이 되고 있고 좀 그로 인해서 외국계 어떤 투자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어떤 그 경제 전망이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코스피가 좀 저평가받는 요인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백신 수주를 받고 백신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접종 속도를 좀 빨리 해야 아무래도 유럽과 미국 같은 그런 경기 회복 속도를 좀 따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체류를 하게 되면 존슨 존슨 백신을 맞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달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모더나인지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 접종으로 좀 가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관광 산업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관광을 허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EU 집행위원회에서 27개 회원국 내에 이 여행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시아 쪽과 다른 그런 온도차가 분명히 있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럽이란지 미국 쪽 모멘텀을 좀 따라가기, 경기 회복 속도를 좀 따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백신 접종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방미를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백신도 수주를 하고 그 자체 백신도 생산을 하게 되면서 조금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오면 또 코스피가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그 지수 자체를 이끄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네네. 코스닥에서 1000포인트 이끌었던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이오와 콘텐츠, 네. 콘텐츠까지 해서 네. 같이 올라갔었는데 이 바이오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예, 백신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 분야가 앞으로 또 부스트샷이 또 필요하다고 네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네. 이 백신 자체가 앞으로 실적 모멘텀이 좀 상당할 수 있으리라는 부분을 네. 1분기 여타 다른 백신 기업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네. 자, 그런 성장 모멘텀이 옮겨질지 여부가 모더나의 CMO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예. 모더나 백신을 좀 많이 좀 생산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많이 좀 궁금. 전 개인적으로 그 코로나 초기 때부터 그러니까 작년 1월 28일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나와서 코로나를 제일 먼저 경고했다는 자부심이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도 모더나 그 임상 자료도 보여줬지만은 mRNA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를 주구장창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모더나 백신하고 화이자 백신이 그나마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어쨌든 효능을 좀 발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더나 백신을 조금은 찬양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 백신을 좀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효능 예. 측면에서 봤을 때. 아, 코로나 팬데믹 때 진단 키트가 엄청난 시세를 보였던 것처럼 또 네. 백신 CMO 역시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종목으로 알아볼게요. 네. 뭐 업종은 다 고를 수 있습니다. 좋겠다. 백신 네네. 종목 좋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수익률 좋은 종목을 고르는 네. 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네네. 시초가의 종목 뭐가 될까요?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서대 업종에서 그 삼성바이러스 대표와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가 박미께 동행을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삼성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화이자 백신하고 모더나 백신 그 수주 부분 때문에 이미 주가가 좀 많이 튀었거든요. 그런데 모더나도 그럼 CMO를 하고 있나요? SK바이오사이언스? 모더나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 해외 쪽에 생산을 하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원료 그러니까 그 mRNA 원액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대량 생산이 지금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화이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이자 같은 경우는 뭐 1억 도지, 2억 도지 이게 나오고 있지만 모더나 같은 경우는 4천만 도지, 5천만 도지 이 정도밖에 이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mRNA 방식의 또 원액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모더나만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약물 침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백신을 맞았을 때 세포 속으로 침투를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특허를 지금 모더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백신 특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mRNA 원액도 중요하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던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는 이 특허를 모더나만 현재 유일하게 가지고 있고 이 특허를 공유를 하든지 아니면 풀든지 해야 모더나의 어떤 그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 특허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이상 모더나의 어떤 백신 개발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mRNA 원액을 받아와서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CMO를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술력을 조금은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 어쨌든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어떤 그 위탁 생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자체 또 그 임상을 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3분기 빠르면 한 8월 달 정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임상 착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이번 노바백스가 문재인 대통령과도 그 회담을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위탁 생산에 대한 그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삼성바이러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방식의 죄송합니다. 그 지금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방식의 백신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좀 안정성이란지 다양성이란지 이런 부분을 확보를 좀 하기 위해서 노바백스에 대한 어떤 임상 그 CDMO까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아마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네. 같은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만 해도 상당히 좋은 결과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백신 생산 가능성입니다. 시초가에 공약한다면 목표 주가 얼마일까요? 네, 목표 주가는 일단은 17만 5천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전 고점 부근인 16만 1,500원인데 아마 16만 1천 원 부근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서 17만 5천 원에 일단 목표가 좀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손절 같은 게 15만 5천 원 제시를 하게 되면서 일단 저 개인적으로 오늘 16만 5천 원을 아침 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빠르면 오늘에도 목표가 도달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한번 보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한 주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손절가는 15만 5천 원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